2D 사진을 3D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페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큐라를 사용해서 사진을 쉽게 3D 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는 대신 JPG나 PNG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 있는 값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형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 졌는데요. 여기 보이면 고양이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2D 사진을 3D 모델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잘 출력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미지의 선택입니다.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유되고 있는 사진을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진이 있는데 저렇게 3D 프린터로 리소페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배경이 없는 배경이 단색깔로 되어 있는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제가 비교를 위해서 이 강아지 사진과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강아지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이미지 자체를요 드래그해서 여기 큐라에 불러와도 됩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출력해서 보면 배경이 저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사진이 뚜렷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리소페인을 만들 때는요 사진 원본 파일 자체가 네, 배경이 좀 없고 단순한 거, 인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물들이 뚜렷한 사진들이 훨씬 잘 나온답니다. 두 번째 팁으로 이제 사진을 출력을 하고 싶은데 마치 액자처럼 테두리를 두껍게 하고 싶을 때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소페인은 색상의 차이를 두께의 차이로 줘서 사진을 3D 형상으로 만드는 건데요. 지금 파워포인트에 불러왔습니다. 이 사진에다가요 테두리를 넣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 테두리에다가 검정색을 줬는데요. 이렇게 검정색을 주게 되면 여기가 더 두껍게 실제로 출력이 되면서 마치 액자처럼 리소페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수정해서 밖으로 내보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사진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의 그림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높이와 바닥이 더해진 값으로의 두께로서 사진의 리소페인의 두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두꺼우면요 사실 잘 안 보여요. 제가 많은 걸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출력해 봤을 때는 가장 좋았던 거는 여기는 한 2.8 하고 기본 두께를 한 0.2, 그러니까 1 레이어죠. 가장 밝은 부분은 0.2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더했을 때 3mm 정도의 두께가 됐을 때 뒤에서 빛을 비췄을 때 사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진의 크기입니다.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딩 값은 높아지면 사진이 부드럽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근데 굉장히 뭉개지면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바꾸지 않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변경된 사진이 지금 보았던 테두리의 두께가 입혀지면서 마치 액자처럼 이렇게 해서 출력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한번 스케일을 보면 네, 아까 Z값 지금 합쳐진 3mm 두께로 나오고 크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팁을 또 드리자면요. 이 사진 출력을 이렇게 뉘어서 출력할 때랑 또 사진을 세워서 출력할 때 퀄리티가 다릅니다. 제가 뒤에서 실제로 출력한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세워서 출력한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출력물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닥을 잘 잡아주는 브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굉장히 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채움을요 그냥 꽉 채운 상태로 출력하는 게 좋습니다. 100%로 꽉 채워서 출력을 하면 레이어 뷰를 한번 보면 바닥에 브림을 만들고 사진을 쭉쭉쭉쭉 위로 세워서 출력을 하는 형식이 됩니다. 출력물을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이렇게 뉘어서 뽑은 거고요. 오른쪽은 세워서 출력을 한 겁니다. 뒤에서 빛을 비친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요. 뉘어서 출력한 출력물은요. 제가 또 인피를 100으로 주지 않았어요. 약간의 와플 모양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워서 출력했을 때가 더 사진처럼 부드럽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뉘어서 뽑았을 때 그리고 세워서 뽑았을 때 궁금하시면 직접 출력물을 뽑아서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빨간색 또는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경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흰색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 다양한 모양의 리소페인을 만들고 싶다면 동국대학교의 홍정모 교수님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뭐 원기둥이나 이렇게 사각형 다양한 형식의 리소페인을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